미국 플로리다의 한 체육관에서 한 남성이 혼자 밤늦게 운동을 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되려 제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보디빌더였던 이 여성은 혼자 힘으로 남성을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여성이 체육관 안에서 남성과 몸싸움을 벌입니다. 남성이 여성을 바닥에 눕혔지만 여성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지 않은 채 저항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진 남성에게 벗어나 도망칩니다. 지난달 22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체육관에서 24살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. The moment I would try to call 911, he would try to grab my arm or he was grabbing me and I was like, okay, at this moment I can't call 911. So I got to fight this out for the moment. 피해 여성은 보디빌더로 밤에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, how proud I was that this victim wasn't going to allow herself to be raped and how hard she fought and the strength she had. 용의자인 토마스 존슨은 다음 날 다른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집안엔 여성의 약혼자가 있었고 용의자는 또다시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현재 수감 중입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